자, 이제 8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교시는 이제 NC 그러니까 정삭 가공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삭 다음에 정삭이거든요. 황삭 가공은 필요없는 부분을 단시간에 절삭하는 방법인데 단점이 있다겠죠? 단점은 치수와 표면 걸치기가 표면 불량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거 치수라든지 표면 불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건 덜 깎는 거. 그러니까 여유 양을 준 것. 이렇게 보완책이고요. 그럼 여유량을 주는 방법은 아까 배웠던 G71의 두 번째 블럭. G71 두 번째 블럭. P10, Q20, U0.4, W0.2, F0.2인데 여기에는 U와 W가 정상 여유량을 주는 거예요. U는 X축 방향의 정상 여유량. X축 방향 정상 여유량. 그 다음에 W는 Z축 방향 정상 여유량. 참고로 X축은, U값은 직경값으로 기입합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0.2씩 남기려면은 X축 방향 같은 경우에는 0.4를 넣어주면은 나누기 2 해서 편방향, 한쪽 방향은 0.2씩 커진 거고요. W 같은 경우는 Z축 방향, 이건 한 방향이죠. 한 방향 같은 경우는 0.2, 그러면 동일하게 총 3개의 방향에 0.2씩 여력이 생긴 거죠.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자면 여기 0.2, 여기 0.2, 마지막 여기 0.2 이렇게 값의 여유가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황삭 가공을 진행하면 실제 치수보다 요 정도 값이 더 커진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너무 뒤로 맞겠네요. 예를 들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깎으면 30.4가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29.8 정도가 나옵니다. 현재 이 조건으로 이제 가공을 하게 됩니다. 덜 깎는 거죠. 덜 깎는 개념. 그러면 이것도 사실 불량이죠. 덜 깎았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삭 개념으로 해서 한 번 더 가공을 진행합니다. 그럼 정삭을 진행할 때는 프로그램 G70을 쓰고요. G70은 정삭 가공 사이클입니다. 그 다음에 입력하는 방법은 G70, P10, Q20을 쓰고요. 그 다음에 F값 넣어주시면 가공은 완료가 됩니다. 요 한 블록만 넣어주시면 정삭은 되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다시피 P 공구 이동 경로 또는 정삭 경로의 시작 블록 호출, Q 마찬가지 공구 이동 경로의 또는 정삭 경로의 끝 블록 호출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 형상대로 한번 쭉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정치수가 나오는 거고 이때 면도 깨끗하게 가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삭 관련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설명했고요. 요거를 이제 입력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야겠죠. 정삭 경로 프로그램만 짜게 되면 먼저 공구 T0303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정삭 공구가 되겠고
네, 회전수도 마찬가지 G96을 씁니다. G96, S는 한 150 정도, N04 이렇게 했습니다. 단 황삭보다는 크게 값을 황삭 황삭 S값보단 크게 그 다음에 시작점은요 황삭 사이클의 시작점과 동일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54.7 2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재료가 이렇게 있으면 요정도 위치에 있는거죠. 황삭과 동일하게.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황삭할 때는 재료가 원통형 재료니까 파이 50이니까 안전거리 띄어서 X54로 가는건 맞는데 이 정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공이 다 됐으니까 이렇게 가공이 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여기 X54의 시작점을 잡을 필요가 있나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봐도 그게 맞는 말이죠. 얘 같은 게 여기 있다가 갖다 이제 붙여도 되겠죠. 최대한 근사치. 예를 들어 30보다 그게 34로 해도 원칙적으로 이제 맞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안 써요. 왜 안 쓰냐.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초보자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이 사이클이라는 이 기능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공구의 시작점과 끝점이 같아요. 즉, 공구가 어느 시작점에서 움직였으면 나중에 끝났을 때는 그 시작점에서 멈춰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정리하자면, 예를 들어서 X34의 Z2점에서 시작을 했다. 여기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 가공이 이렇게 쭉 되겠죠. 정삭이 나중에 여기서 이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얘가 다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위치로 여기서 끝난 상태에서 멈춰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문제점을 야기시키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형상은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중간에 이렇게 제품 튀어나온 형상이 가능이 있어요. 축중에 처음에 깎고 나서 다시 들어갔다가 깎고 나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후퇴를 할 때 이 튀어나온 부분을 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불안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아예 보완하고 그냥 안전하게 깎기 위해서 얘를 일부러 높게 정삭 시작 위치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깎고 나서 다시 이렇게 빠질 수 있게. 그런 원리 때문에 황삭 가공의 시작점을 주로 활용했어요. 배우시는 여러분들도 이런 거 잘 감안해서 프로그램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삭 사이클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 N08이랑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원래 N08을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나중에 다시 추가로 설명드리는 걸 할게요. N08 절삭률 관련된 거. 그러면 이제 정삭 사이클이 진행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시작점과 끝점이 같기 때문에 공구는 여기에 멈춰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그냥 안전거리 띄워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주축정지 프로그램 종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은 정삭 프로그램은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황삭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좀 짧게 많은데 정삭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단순한 편이죠. 그리고 얘 정삭 같은 경우에는 깎는 게 중요, 프로그램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가공을 해서 여기 측정하셔야 돼요. 측정기로. 이때는 주로 이제 그 마이크로미터로 주로 측정을 합니다. 버니어로도 측정 잘 합니다. 마이크로미터로 측정을 했을 때 이런 축 같은 형상은 주로 마이너스 공차, 즉 29.98 정도, 이 정도 공차에 맞추거든요. 이 정도 맞추면은 베어링 같은 것도 잘 들어가요. 그럼 베어링 공차에 맞춰서 가공을 해야 되는데 이 치수가 나오는지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 요게 주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정삭 가공 프로그램 완료를 시킵니다.